오늘 이슈는 소녀상 조롱, 신종 감염병, 터널 길막입니다. 지난 6일 한국인 남성 4명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해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었죠.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밝힌 이들의 범행 동기 더 기가 찹니다.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자 침을 뱉었다라는 건데요. 이뿐 아니라 사건 당시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답니다. 더 큰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. 내 얼굴에 똥 말리세요. 왜 침을 받습니까? 우리는 이렇게 가서 고통을 받고 왔는데 왜 선생님에 대해서 침을 준비합니까? 할머니들은 이들의 만행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. 후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였어요.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끝내 사과를 거부하고 벌금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에 대해 나눔의 집에서는 모두가 함께 사과하지 않으면 미리 제출해둔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 역시 할머니들의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사과를 거부하면 4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.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처벌을 택한 청년들, 마음이 무겁습니다. 즐거운 휴가철! 해외로 떠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 보건당국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 16종을 공개했는데요.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감염병,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입니다. 진드기가 옮기는 이 병은 갑작스런 두통과 고열 등을 시작으로 병이 진행되면 심한 코피 등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요. 현재 동유럽과 아프리카, 인도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사망률도 최대 50% 정도로 높은 편이고 감염된 환자의 체액을 통한 전염력도 높아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에서의 전파의 보고도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특히 많이 가는 중국, 태국 등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감염병도 있는데요. 과일 박쥐가 옮기는 니파 바이러스는 감염된 박쥐의 소변 또는 타액에 오염된 과일을 먹으면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.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지럼증,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데요. 공개된 16개의 감염병을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. 대부분의 질환에 아직까지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이에요. 좀 무겁긴 한데요. 그렇다고 해도 여행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.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먹을 때 꼭 주의하고요. 손과 발 항상 깨끗이 하자고요. 기본적인 위생 철저히 합시다. 터널을 꽉 채우고 있는 차량 5대. 라이트를 켠 자동차가 사선으로 쭉 늘어서 있기도 하죠. 일명 터널 길막. 한 자동차 동호회가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기념 촬영을 한 건데요. 해당 사진들이 SNS로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공분이 일어났습니다. 이들이 사진을 찍은 이 터널, 폐쇄된 터널이 아니라 차량이 오고 가는 터널이기 때문이죠. 화가 난 이들은 국민청원을 올려서 관련된 사람들을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. 경찰은 사진 속 승용차 번호를 조회하는 등 소유자를 파악 중이고요. 사진이 사실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. 논란이 계속되자 이 사건의 동호회 관리자라고 밝힌 사람은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남겼는데요. 기념 촬영이라고 해도 비상식적인 행동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. 여러분, 다음 주 화요일에 일사이프 1주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댓글 읽기를 할 건데요. 댓글을 지금부터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는 화요일에 만나요. 안녕!